대한민국 시가총액 6위 기업을. 어? 잠깐만요. 뭐지? 뭐야? 실버 버튼 왔다. 진짜로? 실버 버튼 왔다. 진짜 마케팅 비용 빵원이에요. 영혼인데 그럼 왜 대행사를 써야 돼요? 영혼을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바빠서 그걸 공부해서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없고 그걸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맡기는 거고, 그래서 연구해서 그걸 배워서 자기가 습득만 한다면은 영혼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마케팅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사원 마케팅에 다니고 있는 김병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작가TV 채널 처음 아니시잖아요. 일반 시절에. 아, 구독자 1만이 때인가요? 네네네. 아, 1만이 때 저주를 퍼붓고 망언을 했었죠. 아, 그때 몇 만이나, 그러니까 김작가TV의 향후 예측. 그때 일단 변명을 하자면, 네네. 얼마 안 돼서 1만을 만드신 채널인지를 모르고 제가, 네네. 아, 말 못하겠지. 그때 3만이 그때 방송 올라오고 있을 건데. 저는 온라인 마케터 전문가 입장으로서 구독자 몇 만 예상하십니까? 1년 뒤에. 아, 라이브도 하시고 그러면 저는 내년에 3만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 3만? 나 지금 내년 30만 목표로. 아, 왜 다시 출연하셨어요? 사실 김작가TV에 재출연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1년 동안, 네. 채널도 너무 많이 성장하시고, 네네. 저도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사적으로도 몇 번 계속 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콜라보하면 재밌겠다. 아, 그게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또 클래스 101에서 이름이 이거였죠. 무작업 마케팅의 시작, 네이버 블로그로 월 1,000만 원 매출 올리기. 지금 인기 탑 10에 올라왔더라고요. 탑 1이었어요. 오픈하자마자 바로, 네. 신사임당님을 제치고, 아. 탑 1에 실시간으로, 네. 클래스1에서 판매되는 모든 강의 중에, 네. 제일 이제 판매량이 많았다가, 네. 바로 이제 떨어져서 지금은 탑 10에 있어요. 아, 총 판매량이 신사임당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아, 그날 하루. 그날 어느 정도 팔렸는데요? 대충 어디 사이인데요? 그날 1,000만 원치 넘게 팔렸나요? 응응. 그럼 1억 넘었나요? 1억은 아니에요. 야, 그 사이. 그 사이 클래스 워너에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걸 얘기한, 네네.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희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이 그 자청님이시잖아요. 맞아, 맞아요. 자청님이 먼저 이제 무자본 창업에 대한 내용으로, 네. 이제 오픈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돈을 쓰지 않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자기가 운영을 해서, 네. 네이버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중요하게 되게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강의 내용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다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청님 강의를 저도 들어서 거기 오픈 카톡방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하시냐 물어봤는데 그 방에 그 당시에 300몇 명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 분위기가 약간 제 방처럼 막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김팀장이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네, 네. 블로그, 네. 그 대행사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뭐 이거를 한 달 임대 뭐 50만, 100만, 200만 원 드리겠다. 요거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좀 약간 불안한 감도 있죠. 이게 아이디 비밀을 공유해줘야 되잖아. 걸을 수 있는 게 먼저 영업 전화가 오는 곳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자기가 하루 일하는 거에 되게 대부분을 영업 전화 거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의 퀄리티는 반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영업 전화를 돌린다? 무작위 영업 전화를 돌리는 업무를, 네. 하는 대행사는 안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대행사한테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 구조로 세팅되어 있는 대행사한테 가시는 게 좋아요. 마케팅 비용 빵화. 네. 월 매출 1,000만 원 내는 방법. 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건데, 가볍게 노하우 딱 하나 얘기해 준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네이버에 남자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뭐 남자 티셔츠 추천 아니면, 네. 소개팅 할 때 남자 코디 이런 거 검색했을 때 본인이 작성한 그런 코디법이나 아니면 티셔츠 고르는 노하우가 상위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하는 기술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1,000만 원이라 명시하긴 했지만 그게 저희가 대행해주는 클라이언트들의 최소 수익 마지노선이거든요. 저희 전문직종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수익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 거의 2억 몇
5천까지 가거든요. 월 수익이 블로그 마케팅 하나만 하는데도. 네. 근데 다른 업종들이 마진율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가 1,000 정도를 숫자로 잡은 거고, 그래도 이 기술을 알면은 네. 저는 무조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블로그 죽은 거 아니었어요? 2015년 정도만 네. 해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 6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똑똑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구글이랑 비교해서 굳이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정도로 네. 되게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고, 제가 네이버 망하는 시기 예언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올린 적 있었는데 맞아요. 억울 엄청 끌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6위 기업을 잠깐만요. 뭐지? 뭐야? 실버 버튼 왔다. 진짜로? 실버 버튼 왔다. 아 귀여워. 그러니까 방금 실버 버튼이 도착해. 실버 버튼. 지금 상태로는 그냥 구글이 네. 점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계속 광고판 역할만 계속하고 웹문서의 질을, 퀄리티를 높이지 않았으면은 네이버는 진짜 예전에 뭐 엠파스나 야후처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자기의 장점이었던 그런 네. 내수 콘텐츠들, 뭐 블로그나 뭐 지식인이나 네. 네이버에서 뭐 발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 퀄리티도 높이면서 구글 웹문서 퀄리티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메인 화면도 바꾸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구글의 좋은 점을 따라하면서 자기 건 또 지키고 이러면서 네. 구글이랑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위 1위 되게 똑똑하게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네이버였으면은 네. 사실 저도 막 그냥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지금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의 그런 선진화된 걸 되게 빠르게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스러운 것도 유지하면서. 어쨌든 앞으로 그럼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은 알아야 된다? 그쵸. 고객 입장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알아가는 그냥 모든 길목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걸 다 통합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블로그. 그냥 상위 노출이라는 길목으로 네. 자기의 정보, 가치 입증된 모든 정보로 그냥 랜딩을 바로 시키잖아요. 저는 블로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성비적으로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5월인데 얘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출연시켰는데 광고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광고가 뜰 수밖에 없는 게 3B라고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뷰티, 이쁜 여성, 두 번째가 이제 비스트 동물, 세 번째가 베이비 아기인데 오늘 두 개가 됐네요. 두 개 완성됐기 때문에 아 오늘 영상 뜨지 않을까. 진정해봐. 왜 이래? 오늘 뭐 약 먹었니? 클래스 오너에서도 무자본 이것도 강조하잖아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역시 자청 직원이다. 자청이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자본, 지능. 이 두 단어를 너무 자주 반복해. 난 지능이란 단어를 태어나서 내가 서른 살 이후로 이렇게 지능이란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자청님 영상에 비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요즘 지능이란 얘기 잘 안 쓰거든. 저 가치, 지능 이런 말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게 좀 지겨울 정도인데. 맞아요. 진짜 마케팅 비용 빵원이에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딱 두 개로 나누면은 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페이드 광고와 언페이드 광고로 나뉠 수 있거든요. 페이드 광고는 돈을 내서 트래픽이 많은 어떤 포털의 지면에 내게 실리는 거, 네. 광고 지면에 실리는 거, 돈을 내서. 네. 그리고 언페이드는 많은 포털들 자체가 유튜브도 사람들이 유튜브에 머물게 하려면 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글도 사람들한테 유용한 웹문서가 계속 있어야 되고 네이버도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가 좋아할 좋은 웹문서를 써서 네이버에서 자동적으로 그걸 알아서 올려주게 만드는 그런 광고 방식을 언페이드라고 해요. 그 언페이드 광고 방식은 로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털에서 밀어주는 그 물살을 타기 위한 게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에서도 체류 시간 높은 좋은 영상 올리면은 알아서 추천을 계속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분류했을 때 언페이드 광고 형식인 거예요. 왜냐면 브랜디드 광고 잘 만들어가지고 추천 로직 타서 사람들한테 많이 뿌려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진짜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추천 로직 타려면 되게 연구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해서 그걸 배워서 자기가 습득만 한다면은 영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영원인데 그 왜 대행사를 써야 돼? 그 자기
영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네. 본인이 너무 바빠서 그걸 공부해서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없고 그걸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맡기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전문 직종 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변호사 일에만, 의사 일에만, 세무사 일에만 집중하시면 되니까. 아, 저는 이 말 공감 가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지식 산업의 컨설팅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블로그 마케팅을 만약에 또 추가를 한다면 제가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근데 저는 무조건 저희한테 의뢰를 오신 분한테도 본인이 네.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대행사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만약에 편집 일을 맡기시더라도 네. 본인이 편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편집자를 쓴다면 정말 호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행사를 찾을 때도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황에서 네. 대행사를 찾아서 파트너십을 구축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게 빵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앞으로 더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로그 마케팅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다들 유튜브 구독자 수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이버 로직은 계속 변하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변동이 있어서 저희 팀이 좀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계속 이 변화하는 로직을 계속 학습하고 네. 거기에 대응할 기술을 좀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 마케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다른 블로그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네. 기자단 블로그나 안 그러면 그냥 좀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사서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 네. 자기가 그냥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는 자기가 키우는 방식을 대행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게임으로 치면은 이미 잘 돼, 좀 키워져 있는 레벨 높은 캐릭터를 사는 거랑 네. 레벨 1부터 키워나가는 거랑 그 차이인데 저희는 이제 후자인 거죠. 네. 그 다들 아시다시피 레벨 1부터 게임 캐릭터 키워나갈 때 누구나 고 레벨로 키울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중간에 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되고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도 매번 이제 올리시면서 1년 전이랑 비교하시면은 그 노하우가 엄청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왜 김작가 TV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레벨 1인데 김작가 TV처럼 못 만드는 거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차차 해야 되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왜 바로 상위 수출이 안 되지? 왜 바로 경쟁도 높은 키워드 못 잡지? 왜 바로 연락 안 오지? 이러면서 답답해서 그만두는 거죠. 아 맞아, 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공감 가는 게 게임을 보면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 안 되면 그 아이템을 장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벗어나는 아이템 장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랑 어차피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쵸. 그 시기별로 맞는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레벨 1에 맞는 전략과 레벨 10에 맞는 전략 이거는 다 다르거든요. 저 유튜브 컨설팅 같은 것도 할 때 보면은 다들 이제 막 채널 만들었는데 뭐 100만짜리 채널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너무 이 공감 가시죠? 너무 공감 네. 그리고 컨텐츠에 따라서 모수가 정해져 있어요. 맞아. 제가 만약에 마케팅 지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유튜브에서 마케팅 지식을 찾아보는 사람, 유튜브에서 마케팅 영상이 추천에 떴는데 심심한데 마케팅 영상이나 볼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구독자 수도 당연히 모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먹방 영상이라거나 네. 뭐 보겸 TV에 후킹되는 영상이 딱 떴을 때 그 어그로 끌려서 클릭하는 사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맞아. 없어요. 그 모수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네. 내가 잡으려는 이 키워드의 시장 분석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유튜브 채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뭐 100만 채널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거고 네이버도 뭐 지금 막 당장 상위 수출되고 있는 블로그들 보면서 답답해하면은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죠.